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지금은 두루밭에 나왔는데요.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날씨가 춥고 서리가 여러 번 내렸더니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두릅나무의 이파리가 다 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두릅에서 이제 새싹이 나와서 그 이제 두릅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지금 시기 이렇게 이파리가 졌을 때 두릅나무를 옮겨 심는, 그래서 두릅 묘목을 심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릅나무를 이렇게 딱 심는 시기는 3월 중순에서 하순, 그리고 겨우 가을에는 그 11월 중순에서 11월 하순까지 이때 두릅나무를 심습니다. 아직 이파리가 덜 진 이런 나무들도 있고, 저기 멀리 멀리 보이는 나무들은 저 이파리들이 많이 졌습니다. 저런 나무들, 여기 앞에 이파리가 보이는, 요 앞에 이파리가 보이는 나무들은 조금 더 있다가 뽑아서 옮겨 심어도 되고, 저기 멀리 이파리가 없는 나무, 이파리가 다친 나무들은 11월 말, 11월 중하순부터 이제 옮겨 심어도 되는 묘목들입니다. 두릅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두릅나무 이제 씨앗인데, 무슨 뭐 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요 씨앗을 채취를 해가지고, 요 씨앗을 채취를 해서 여기 이제 겉을 싸고 있는 과육을 제거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좀 이렇게 차가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종자로 씨 뿌리기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묘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종자로 번식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나무를 캐고 나면은 요 주변에는 두릅나무는 천근성이어서 뿌리가 지표면에서 한 5cm 깊이에서 다 번져 있어요. 5cm 이내에서 다 번져 있는데, 그 뿌리를 채취해서 한 15cm 정도 간격으로 잘라갖고 듬성듬성 심으면 이것도 두릅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두릅나무들이 1년만 지나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를 심으면은 한번 10개씩 나와요. 그래서 요 나무들을 뽑아서 묘목으로 심으면 또 다른 두릅나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 번식 방법은 이 묘목이에요. 묘목으로 하고 나면 이듬해에도 이렇게 그 관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씨나 뿌리로 심어 놓으면은 풀 관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두릅나무들을 보면은 지금 이파리가 다 졌습니다. 좌쪽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파리가 다 졌던 그 나무들인데,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거는 내년에 수확을 하고, 가는 가지들은 채취를 해서 묘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3주씩 심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통로를 생기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목을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내년 봄에는 상당히 많은 두릅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하고 두릅밭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런 부분들은 환삼농쿨이죠. 환삼농쿨. 두릅나무가 우거져서 두릅나무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환삼농쿨이 나무를 덮고 있어요. 이런 환삼농쿨 때문에 두릅나무의 성장이 더뎌요. 그래서 이런 환삼농쿨
농축식물들 관리만 잘해주면은 2년차, 3년차부터는 풀 관리하는데 되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소풍어원 농장의 이 참두릅은 가시가 달려 있어요. 가시두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삐쭉삐쭉 가시가 있습니다. 찔리면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찔리면 아야, 찔리면은 아파요.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제가 따뜻하면 여기에서 상순이죠, 싹이 터서 참두릅이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중순이면 참두릅을 딱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참두릅 농장은 16,000 해배, 약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산에다가 심었습니다. 두릅농장을 지켜주는 방실이 뭘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두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두릅나무가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을에 묘목을, 나무를 이렇게 솎아주거나 캐서 묘목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임시군 뚜루룩뚜룩, 방수리 뚜루룩뚜룩, 상수원 뚜루룩뚜룩, 보호구요 봄철 나무 뚜루룩뚜룩, 잠드루 뚜루룩뚜룩, 맛있는